더 죽이지 못해 한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도 한 강모 씨. 교도소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강 씨를 만난 사람들은 평소에도 과시 성향이 있었고 법률 지식에 밝았다고 말합니다. 출소 뒤 행보를 예고하진 않았는지 박건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강 씨와 같이 복역했던 사람들은 강 씨가 외부 여성과 편지를 주고받는 일을 중시했다고 기억합니다. 뭐 여자 펜파 보면 좀 거기 좀 지착을 많이 했었어요. 편지가 좀 늦게 왔다. 네. 난리 나요. 아, 왜 안 주냐? 안 왔냐? 교도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던 여성 강사에게는 출소 뒤 통화에서 과시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이제 고급 바이크 좋아하니까 여대생에서 이제 많이 따른 거예요, 저하고. 잘 나가다 보니까 막 거기 강남 마담들이나 사장들이 술을 그냥 막 준 거예요. 술값이 막 4천만 원.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말도 합니다. 후에 1년 후에 이보다 더 난 팰리스카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욕이 제가 굉장히 강해요.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걸 막 안 피하거든요. 강 씨는 동료 재소자에게 자신이 낸 가정용 방범 시스템 특허를 대기업이 도용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집니다. 특허청에는 방범용 방문자 확인 장치 실용 신안을 강 씨와 동명의 신청자가 낸 사실이 있지만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전과 14범의 강 씨는 교도소를 드나들며 알게 된 법률 지식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. 출소 다음 날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비를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구청이나 동사무소, 서울시다, 이게 뭐 전공에 청구를 한다, 이제 법률적인 거를 많이 공부했다, 골탕 먹일 수 있다. 강 씨는 결국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총 340만 원을 수급했습니다.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